네, 자, 여러분, 이제 모바일 UI 패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패턴을 일단 펜으로 좀 바꿀게요. 네, 자, 모바일 UI 패턴. 자, 모바일 UI 패턴을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예, 빠르고 효과적으로, 예, 높은 퀄러티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예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막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 물론 그러면 좋긴 좋죠. 예,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줍니다. 자, 왜? 남들은 10개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하나를, 그것도 겨우 반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다. 아,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UI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예,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제 패턴화 되어 있는,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패턴화를 시켜서, 예,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면, 예, 상당히 빠르게, 예,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책에 예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123페이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예. 자, 그래서 패턴을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겠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게 스펠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테레사 닐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예, 테레사 닐이라는 분이 예, 요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만들어 오셨는데, 참고로 테레사 닐이 쓰신 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리치 인터페이스니, 예, 뭐 제가 이거 광 책을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러한 책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모바일도 적용이 되고 웹도 적용이 되는, 예, 그러한 서비스, 예, 그웹 UI 디자인을 하실 때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UI 패턴 보시겠습니다. 자, 인트로 화면, 예, 인트로 화면이 있죠. 사실 여러분 얘는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트로 화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서비스의 첫 번째 시작으로 화면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시게 생각하셔야 될 거. 자, 내비게이션과 툴. 두 개의 생기는 버튼은 비슷하지만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화면 이동. 예, 화면을 이동을 하고요. 툴은 현재 화면. 예, 화면을 이동하면 안 돼요. 현재 화면에서 기능제어를 위한 도구를 쓴다. 예, 얘는 현재 화면,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이동시키는 거.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웹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이 모바일처럼 좋지가 않잖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는. 예, 웹에서는 툴 기능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웹은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퍼 링크. 링크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화면이 이동만 되죠, 이동만. 예, 하지만 이제 모바일 쪽은요, 화면 이동보다는, 예, 기능 제어 같은 걸한 화면에서 다 이루어내는, 예, 그러한 것들이 좀 표면적으로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자, 폼은,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텍스트나 기능 같은 걸 입력하는 형태, 예,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자, 테이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는 컨텐츠를, 예, 대부분 다 테이블로 표시를 해요. 테이블로. 테이블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폼하고 이제 다르게,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예, 서치 리절트 필터. 자, 이런 검색을 위한, 예, 그러한 어떤 화면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비테이션. 인비테이션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저희 책에서도 특화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테레사 닐이라는 분이 이제 언급을 하신 건데,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대죠, 초대. 예, 초대. 아, 죄송합니다. 예, 고객의 관심을 즉시 유도를 하기 위한 방법. 자, 이걸 이제 유인 UI라고 합니다. 유인 UI. 예, 어떻게 하면 고객이 보고 아딱 누르고 싶어질까? 예, 이러한 어떤 UI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초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 UI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드백 아주 중요하죠. 모바일에서, 예, 상황에 따른 반응에 대한 처리. 자, 이거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또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예, 아이폰에서는 팝업. 예, 우리 알림창, 알러창 같은 거라고 그러죠. 예, 팝업이라던가 노티피케이션, 요들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위젯. 지금 현재까지는 안드로이드에만 있는데, 예, 기능 축약을 모음을 해 놓은 거. 자, 이건 즐겨찾기는 아니고, 예, 위젯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모바일 UI 패턴을 이제 아주 이거를 유용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예, 뭡니까? 팁입니다, 팁. 예, 자, mobilepatterns.com 한번 하나하나 보실게요. 예, mobilepatterns.com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비밀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걸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뭐 야한 거 아니냐 뭐 하시는데 예, 우연에 읽습니다. 야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야한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 여기 보시면은 캘린더, 카메라, 뭐 코치마크, 코멘트, 뭐 컴포저, 디테일 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 뭐맵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한다면 예, 이렇게 샘플 사례 아주 잘 나와 있는 예, 샘플 사례 제가 조금만 한번 축소를 해볼게요. 예, 자, 보시면은 예, 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맵 화면이 아주 좋은 샘플 사례들. 자, 위에 상단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예, 하단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숙지를 하시고, 물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팁만 얻어가시는 것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코치마크,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유인 UI에서 배우실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예, 자, 이렇게 팁 같은 설명들을 해주는 거. 예, 요런 게 이제 코치마크라고 합니다. 예, 팁 화면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네, 요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테이블로 대부분 다 설계가 되는데요. 다 테이블 방식입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리스트 타입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예,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러블리 UI도 환상적으로 훌륭한 예, 그러한 UI 모바일 패턴이 나와 있는 예, 그러한 것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버튼에 대한 그 예제 예, 버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건 요즘 유행하는 플랫 UI죠. 그죠? 예, 여러분 여기 예, 이제 한 번을 더 클릭을 하시면 세부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예, 플랫 UI입니다. 플랫 UI. 그죠? 예, iOS 7 이후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후로 나오는 플랫 UI입니다. 자, 예, 이러한 UI들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얘는 한 가지 좋은 점이 검색이 돼요. 가령 내가 안드로이드 UI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 예, 안드로이드 UI가 그냥 튀어나오죠. 예, 태깅 방식을 써가지고, 다양한 안드로이드, 예, UI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사이트들은 여러분들 직접 찾으셔도 돼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모바일 UI 패턴이 나와 있는, 예, 이러한 사이트들, 예,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 즐겨찾기에다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설계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예, 책에 이미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12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인트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 예, 모바일 서비스 이름, 그 다음에 브랜드 로고, 예, 그리고 카피 문구. 이거는 뭐뭐다. 이런 카피 문구 있죠. 예, 짧고 강렬할수록 좋대요. 1등 배달 어플, 뭐 예약왕 어플, 세계 최고, 초강력. 요즘은 당황하셨어요. 뭐 이러한 예 그러한 문구 같은 재밌는 문구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자, 광고 문구들 나와 있고 수상 내용이라던가 수상 배지 인증 마크 특허 출원 즉예 신뢰성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UI에 해당돼요. 자, 어떠한 앱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UI 디자인을 만들라고 사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신뢰성 있는 UI를 뭐 어떻게 만들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 이런 인트로 페이지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만약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들어내신 게 특허가 있다라고 하시면 예, 뭐 어떤 특허가 나 있다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기능을 맨 앞에다가 넣어서 예, 서비스 도움말 특히 이런 건 업데이트할 때나 아니면 좀 생소한 서비스일 경우에는 필요로 합니다. 예, 서비스 도움말 하든지 아니면 바로가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버튼 특히 이제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 예, 로그인 같은 버튼들, 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트로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으시면 뭐 아주 훌륭하죠. 네, 여러분, 그러한 사례들은 126페이지에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에어비앤비도 나와 있고, 예, 나와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여러분,
잘 아시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대한민국 1등 배달 어플. 예, 이런 카피 문구가 나왔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름 나왔습니다. 자, 2, 2.0. 예, 이런 버전 이름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예, 뭐 재미있게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러한 예, 툰 같은 게 예, 이제 나와 있고, 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 그리고 뭐 코리아 무슨 대상, 예, 뭐 1위 어플, 뭐 1등 어플 선정, 뭐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컨셉추얼하게 플레이맵처럼 컨셉추얼하게 표시를 하시는,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트로 화면에서 예,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이제부터는 이 패턴에서부터는요, 여러분들 그 실습을 이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습이 아니죠. 예, 실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동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예, 모바일 UI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에서는요, 탭바, 아주 일반적인 메뉴 형태입니다. 탭바 형태,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의 메뉴, 그리고 스프링보드, 대시보드, 메가 메뉴, 메타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탭바입니다.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화면 하단에,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GMB에 해당이 돼요. 예,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죠. GMB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뭐 어떤 음료, 예, 그러한 것들인데 화면 하단에 위치를 시키면서 안드로이드는 화면 상단에, 예, 화면 상단에 탭바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메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예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랑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노멀한 탭바는 5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 5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자 그렇다면 5개가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간단하게 이렇게 리스트 타입 꺽쇠를 꼭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를 한꺼번에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리스트 타입 형태의 예, UI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주 유명한 스프링보드 타입입니다. 예, 아이콘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예, 메뉴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커버링을 할 수가 있게. 예. 자, 이건 보소 이제 두 개씩이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 둘, 셋, 아홉 개, 18개 정도의 메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탭으로서는. 예,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극적으로 있긴 있는데 잘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뭐 예전 페이스북처럼 예, 이렇게 이런 어떤 스프링보드 타입으로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예,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만드신다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요 포켓과 같은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예 아래로 예 눌러서 화면 위를 덮는 예, 이러한 메뉴 구조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메가 메뉴라고 보통 합니다. 메가 메뉴로 하는데요. 자, 요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자, 이런 걸 우리 예, 딤드 처리라고 합니다. 딤드 처리. 요딤 처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0페이지에서 보시면 예, 딤 처리되어 있는 메가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이제 대시보드 타입. 예, 대시보드 타입은 원래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도 대시보드 타입입니다. 대시보드 타입인데 예, 자, 뭐냐면은 내가 이 화면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예, 몇 개의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 보통 숫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아니면 뭐 우리 제가 여기에서 책에서 예제로 놓아놨던 129페이지 보시면 예, 뭐 문제풀이, 학습 성과, 예, 성취도, 예, 뭐 이런 것들에서 예, 많이 나옵니다. 예, 대시보드 UI가요. 예, 그거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타포 예, 자, 노트처럼 생겼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스케줄링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예, 이런 메타포 같은 방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해력이, 예, 빠르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메뉴가 꼭 6개뿐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예, 이거 여러분 이걸 이제 페이지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많이 배우실 텐데, 예, 페이지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예, 페이징 표시, 모바일에서 페이징 표시를 하시는 건데요. 예, 그냥 이렇게 메타포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바일 강좌 최초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예, 웹에서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자, 유효 사이트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모바일
예, UI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메뉴, 이거 부분 상단에 이제 이게 메뉴가 되겠죠, 그죠? 예,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 상단에 메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학원 그 강좌를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그죠? 자, 여섯 개 나와 있으니까 탭 UI로는 예, 사용을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안에는 컨텐츠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자, 이러한 거, 우리가 이전 앞에서는 안 배우셨지만, 여러분, 이 슬라이드 타입에, 예, 슬라이드 메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예, 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상에서, 예, 메뉴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직장인 평일 과정, 그 다음에, 요 메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 메뉴가 아주 중요하셔가지고요. 자, 얘를 눌렀을 경우. 자, 이게 이제 슬라이드 메뉴를, 예, 슬라이드 메뉴를 부르는 유명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아이콘. 모바일에서는 아이콘으로 많이 표시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누르면, 예, 화면이 주르륵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이렇게. 리스트 타입의. 자, 여러분, 요건 와이어프레임이 때문에 빼먹었는데, 예, 사실 굳이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되긴 돼요. 예, 이런 리스트 타입의 예, 그 UI가 나오는 거. 자, 이런 UI를 쓰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게 있는데요. 예, 자, 여러분 이 페이스북 UI를 잘 보시면은 아주 획기적인 UI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대 1 비율로 예, 이런 어떤 슬라이드 메뉴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요거를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예, 뭐 페이스북의 예전 페이스북입니다. 예, 이런 어떤 스프링보드 타입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직장인 평일 과정, 그다음에 직장인 주말 과정, 일반인 평일, 일반인 주말, 고비지원 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얘를 딱 누르면 예, 여기 해당되는 컨텐츠들이 예, 이렇게 나와주면 예, 되겠죠. 예, 화면에서 눌러주시면은 웹 표준이니 뭐니 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뭐 썸네일 예, 이걸 이제 우리 그리드 UI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드 타입의 UI라고 하는데, 예, 그리드 UI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까지 해보셨고요. 자, 폼. 우리 웹에서 보시면 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풋 폼, 그 다음에 뭐 셀렉트 폼, 그 다음에 뭐 체크박스,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예, 뭐 기타 등등등등 또 메모.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자, 모바일에서도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인풋 방식, 그 다음에 캘큘레이트 버튼 방식, 예, 이런 예, 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뭔가 인풋이 되죠. 자, 여러분 이것도 폼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다가 이메일, 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안 넣어요. 요 안에다가 보통 많이 예, 이렇게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회색 처리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UI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캘커레이팅은 아니지만 슬라이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슬라이드 바죠. 예, 슬라이드 바 타입으로 입력을 하십니다. 주르륵 옮기면은 예, 요만큼 값이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이만큼도 올리시고 하시면은 예, 그만큼의 UI가 이제 값이 입력이 되게 예, 그러한 UI 패턴입니다. 아주 뭐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뭐그 뒤에 검색이 나오긴 하는데, 자, 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방식을 써가지고, 예, UI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 자, 먼저 화면 테두리를 한번 프레임을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검색이라는, 예, 이건 물론 말로 쓰셔도 됩니다. 검색, 혹은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서치, 예, 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버튼은 어디나요? 검색 버튼? 예. 요즘은 검색 버튼도 안 만들어놔요.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예, 얘를 갖다가 누르시게 되면은요, 화면 하단에서, 예, 요런 검색 버튼. 어차피 키 입력은 하시니까, 키 입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나중에 누르시면은, 띡 하고 누르시면은,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오게. 자, 이러한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하시죠. 예. 자, 뭐 간단하게 폼에 대해서 이제 뭐 보셨는데 살펴보셨는데요. 예, 나머지 것들 있습니다. 예, 뭐 이러한 버튼류들이나 예,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뭐 버튼 하시는 게뭐 어렵진 않죠. 설계를 하는 게 예, 보통 이렇게 넓게 크게 설계를 하시는데 삐뚤어졌다. 예. 자, 크게 설계를 하시는데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드로이드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요. 안드로이드는 해당 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확인 취소 같은 것들을 상단에다 넣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보통 오른쪽에 이제 확인, 왼쪽에 취소.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버튼을 위에다가 처리하시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자, 컨텐츠를 설계를 하실 때 테이블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는 베이직, 비주얼 인디게이터, 그룹핑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어떻게 나누느냐면, 베이직한 방식, 그 다음에, 예, 인덱싱, 예, 인덱스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요 그룹,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룹화 시켜놓는 그런 테이블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베이직한 방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포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 베이직한, 그러한, 예, 어플리케이션, 예, 그런 테이블 설계를 하실 때, 그리고 요즘 추세는요, 테이블을 얇게 설계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두껍게 설계를 합니다. 두껍게. 이미지도 크게, 글자도 많이. 예, 요런 식으로 설계하시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참고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 베이직하게 설계를 하시고요. 자, 옆에 이제 요런 게 붙어 있는 게, ABCD, 예, 인덱싱이죠, 인덱싱. 진짜 빼먹었다. 좀 많이 빼먹네요. 예, 인덱싱을 보통 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L자를 누르면, L자를 터치를 하면은 바로 L자로 시작되는, 예,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테이블 안에는 처리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래프 처리,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처리. 자, 이런 걸 여러분, 우리 스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스파크 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어떤 그셀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 타입 처리를 하는 것들, 이런 UI를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데, 예, 이러한 처리. 야, 이게 또 동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예, 여러분 이제 그룹핑 처리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여러 개가, 예, 약간 좀 이질적인 내용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거. 자, 알고 계십니까? 커뮤니티, 뉴스. 전부 다 항목들은 다 이질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요렇게, 예, 요런 테이블 처리를 하는 거. 예, 요런 게 바로 이제 그룹핑된 처리입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매우 중요한 UI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처리된. 자, 이거는 여러분 IMDb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룹핑 되는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검색. 예, 아까 이제 폼하고 뭐 사실은 내용이 많이 이제 비슷한데요. 자, 이건 굳이 이제 검색으로 예, 하시는 게 있는데, 예, 자,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필터링 처리. 예, 어떤 구분해서, 그죠?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을 경우에, 예, 구분을 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자동 완성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섹션 처리를 넣은, 예, 이러한 검색.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캔슬 버튼이죠? 캔슬 버튼을 누르시면 뒤로 어플리케이션을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내가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얘네들이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거. 보통 한꺼번에 지우는 건 여기에다가 X자 표시로 이렇게 해놓는 UI가 많이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그래서 좀 헷갈린 UI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형태로 검색을 쓰고요. 자, 다양한 필터링 처리. 네, 검색 결과를 나오는데 T는 T인데 어떤 T냐? 예, 어떤 이걸 이제 이 T를 어떻게 검색을 어느 영역에서 검색을 할 거냐? 아트에서 검색을 할 거냐? 뭐 북과 매거진 같은 데서 검색을 할 거냐? 아니면 캔디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할 거냐? 예, 이러한 어떤 필터링 처리하는, 예, 그러한 방법들, 예, 그런 UI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 no result 일대. 예,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요, no result, 검색 결과가 없을 때에는 그냥 없음? 예, nope? 아니면 아예 표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러한 처리 방식을 사용 많이 씁니다. 네 예, 필터를 눌러보라 이거죠 필터를. 예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검색 결과 네가 아니죠. 예 고객이시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예 그러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색은 모바일 화면에서 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6페이지서부터 보시면은 뭐바 형태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특히 필터링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필터링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면 예 138페이지에서도 예 필터링에 해당되는 방법들 예 나와 있고요. 139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 예 필터링 처리하는 거. 보통 필터링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실 때 화면이 나와 있으면은
자,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세그먼트 바. 제가 아마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세그먼트 바 UI라고 하는데, 예, 자, 우리가 검색에 해당되는 결과를, 예, 돋보기가 있고요. 숟가락이 아니라 돋보기죠. 예, 뭐,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얘가 가령 뉴스에서 찾을 건지, 블로그에서 찾을 건지, 아니면은 뭐, 트위터나 이런 소셜에서 찾을 건지, 이제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보기 안에서만, 예, 필터링 처리된 안에서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처리 방식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툴 UI를 보시겠습니다. 자, 툴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현재 화면 내에서, 예, 현재 화면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 툴, 컨텍스트 툴, 인라인 액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방법론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메뉴 형태로 쓰이는 툴, 그다음에 컨텍스추얼 툴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터치 앤 홀드 내지는 예, 롬 프레스라고 하는 일명 우리가 꾹, 예, 꾹 눌러서 예, 이제 메뉴를 나오게 하는 그러한 UI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라인 액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메뉴 툴. 자, 우리가 보통 필터링 처리할 때 많이 나오는, 예, 우리 지난번에 일관성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예, 그러한 어떤 그툴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얘가 화면에 적용이 되는. 자, 무조건 다 현재 화면이 되게 돼 있죠. 우리가 가령 화면이 이동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거는 차라리 모드가 살짝 변경이 되는 거죠. 화면 전체가 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툴 화면들이 있죠. 예, 이렇게 메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예, 툴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여러분 보통 툴바라고 예, 나중에 아이폰, 안드로이드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화면을 꾹 눌러서 예, 롱 프레스, 예, 롱 프레스를 하셔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UI에서 자주 나오는 퀵 액션, 예, 퀵 액션 바라고 하는 예, 그러한 UI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얘를 누르면 되고, 얘를 누르면 뭐 삭제가 되고, 예,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는 예, 이게 컨텍스추얼한 UI 설계입니다. 자, 근데 컨텍스추얼한 UI 설계를 하실 때는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남발을 하시면 사용자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왜? 롱프레스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 네. 자, 이런 걸 한번 유념을 하셔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더블.com에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예, 현재 화면에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어디에? 여기에 쭉, 아이고, 제가 너무 세게 눌렀네요. 예, 여기에 어떤 인디게이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예, 다운로드가 쭉 되는 예, 이런 형태의 UI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인라인 액션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설계 방법이죠. 화면을 옆으로 벌리면, 예, 우리 이런 걸 이제 우리 핀치라고 하죠, 보통. 예,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제대로 써드리겠습니다. 예, 핀치 인, 핀치 아웃. 예, 우리가 보통 확대 축소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으로, 예, 이렇게, 이게 손가락이라고 칩시다. 예, 양쪽으로 쭉 벌려서 이 안에다가 보시는, 표현을 하는 방법. 이런 걸 여러분 인라인 액션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액션. 예, 그래서 인라인 액션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메뉴를 다 숨기실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쭉 벌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메뉴들이 나오게 하는 거.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리치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리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예, 독특한 UI 중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걸 너무 남발하시면 속도가 좀 느려지죠. 예, 자, 그거 하나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화면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내용, 예, 유인 UI. 예, 보통 유인 UI라고 이제 많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더 이상 더 어떻게 하실 건 없으세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예, 인비테이션. 유인 UI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어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러한 방식을 UI에다 적용시키시면 사람들이, 예, 따라오게 됩니다. 초대받는 것처럼, 초대받은 사람처럼 따라오게 돼요. 마술 비리. 모차르트 마술 비리에서 보시면, 예, 마술 비리를 보면 뒤에 애들이 따라오죠. 예. 자, 다이얼로그 방식. 확인 버튼을 통해서,
예, 반드시 확인 버튼에서 OK를 누르던 아니면 Cancel, 예, 취소 버튼을 누르시던지 간에 이렇게 눌러야지만 다음 형태로 진행하실 수 있는 아주 초강력 그러한 UI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팁. 예, 설명을 나타내주는 팀 UI. 자, 요게 나중에 배우시겠는데 아이패드에 팝 오버하고 UI가 비슷해요. 팝 오버 UI라고 있는데 그거랑 UI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요렇게 예, 팀 UI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어. 예,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화면을 팁처럼 화면을 설계하시는 건데 팁이 복수형일 때, 예, 두개 이상의 팁이 있을 경우에 자, 밑에 페이지 인디게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화면에서 팝업 처리 되어 있는 형태로 떠져 있는 UI.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사람들이 기꺼이 본다는 얘기죠. 뭐 대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트랜스페어런시. 구글을 통해서도 검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트랜스페어런시. 일단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명화 기법. 예, 투명화 기법인데요. 자, 이게 우리 아까 소위 말해서 노 리절트. 예,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 반투명 처리되어 있는 UI로 예,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그런 UI. 자,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UI 방식입니다. 자, 인베디드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데모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생략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퍼시스턴트.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예, 퍼시스턴트 UI도 예, 그 구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뭐 지속적인 거.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지속성이 해당되는 건데 화면에 눈을 떼지 않고 예,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UI인데 아주 중요한 UI입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시죠? 근데, 예, add가 나와 있습니다. add. 자, 뭐냐면, add 컨텐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컨텐츠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컨텐츠 중에 새롭게 뭔가 추가시키시는 거를, 자, 이렇게, 예, 점선 처리를 통해서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런 거 표시할 때는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썼어요. 그러면 시각이, 여러분, 우리 아이 트래킹이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시선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래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시선을 변화 없이 그냥 요 안에서 한 번에 띡 하고 누르면, 네, 제가 띡이라는 말잘 씁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 컨텐츠가 추가되는, 예, 이러한 형태의 UI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사용자 참여를 아주 늘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커버러블. 예, 여기서 화면을 띡 하고, 내렸다 놓으면 예, 새로 고침이 되죠. 예. 자, 이러한 UI 형태가 이제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자, 트랜스페어런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UI 사례죠. 그죠? 예. 자, 팁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뒤에 이제 아주 슬쩍 이제 보입니다. 반투명 되어 있는 예, 그러한 형태의 폼. 예, 이런 형태로 쓰시게 되면 사용자가 기꺼이 눌러보고 땡겨보고 뭐 벌려보고 한다는 거죠. 자, 퍼시스턴트 UI입니다. 예, 지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 앱잘 아시는 많이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에 해당되는 UI인데요. 자, 컨텐츠 아이콘. 뭔가 삽입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고 점선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시면은 예, 컨텐츠를 새롭게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UI가 되죠. 예, 삭제 같은 거 하는 것도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UI를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책에 147페이지 이런 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드백. 피드백은 에러. 예, 화면상에 오류가 있을 때 표시라는 건 아니면 진행 상황. 예, 이러한 것들을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더, 예, 어차피 진행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신규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도착을 했을 때, 예, 우리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화면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 예,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예, 많이 배우셨었는데,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예, 까먹어서 그래요. 예, 야, 지금 생각났습니다. 푸쉬. 예. 푸시죠, 어? 예, 푸시, 예, 푸시를 통해서, 예, 제가 잠깐, 예, 스페닝이, 그때 제가 유학도 갔다 왔는데, 예, 푸시 기능을 갖다 넣어주는 거, 예,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피드백을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자, 피드백 처리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팝업으로만, 예, 뭐 확인, 취소 해가지고 팝업으로만 많이 설계가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 요렇게. 예. 맨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예,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바 바로 아래에서 예, 요렇게
그 피드백 요건이 나오게 되는, 예, 자, 문구도 잘 보세요. 우스, 예, 여러분 영어에서 놀라는 거죠. 같이 놀라주면 좋습니다. 예, 저 뭐야 모바일에서는요, 예, 이렇게 문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에러,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수 있는 문구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것도 예, 스테이터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뭔가가 지금 업데이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 상단에. 자, 이거는 또 내비게이션 바라고 안 그러고 액션 바라고 합니다. 액션 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거고 얘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액션 바 형태. 예, 그러니까 저 액션 바 밑에 예,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피드백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이, 빨리 넘어가네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두 개만 들었습니다만, 예, 보통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워닝 창이라고 그래서 예, 자, 이런 형태로 예, 울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써 있고 확인 취소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예, 그러한 피드백 효과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149페이지에서 보시면 예, 오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근데 너무 강렬하게 표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근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 효과가 있고요. 자, 위젯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예. 아이폰은 해킹 버전에서만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위젯을 제일 처음 만든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 예, 애플 컴퓨터인데요. 자, 이제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 자, 참고로 아이폰이 위젯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배터리 소모량을, 예,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 라고 이제 우리 작고하신 예,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자, 보통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위젯과 컨트롤 위젯 두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예,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다. 예, 여러분 보통 얘를 눌러서 외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즐겨찾기.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이제 PC 형태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예, 이렇게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웹 서비스는 잘 열지를 않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형태. 자, 우리 보면 날씨, 일기예보. 자, 참고로 위젯이 많이 쓰이는 건 일기, 뭐 뉴스,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메일, 예, 뭐 이런 거, 뭐 예, 이런 것들.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CCTV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콘 같은 태양 아이콘 같은 거 쓰고 아주 큼직하게 예, 이제 텍스트 같은 걸 쓰고요. 예, 세부 내용 정도까지 쓰는 거. 그리고 위젯은 여러분 여기다가 뭐 메뉴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만들어놔요. 예, 안 만들어 놓는 거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할수 있는, 예, 자, 얘를 누르면 뭐로 되고, 자, 이거는 메뉴가 아닙니다. 그냥 컨트롤 버튼이에요. 자, 보통 컨트롤 버튼에서는 음악 재생, 예, 음악 플레이, 음악 재생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음악 재생 같은 경우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이제 원래 아니,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음악 하나를 듣기 위해서 모든 앱을 통째로 열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위젯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이 패턴이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셨는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사례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 그러한 사례, 모바일 패턴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웹사이트 있죠? 예,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예, 한번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비스별 모바일 UI 와이어프레임 같은 건데요. 예, 뭐, 맵, SNS 형태, 예, 이런 형태는 예, 맵을 작게 표현을 하고 SNS에 해당되는 부분을 넓게. 자,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맵에 대한 사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률이 적고 얘는 더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맵 사용률이 더 많은 거라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 이런 화면이, 예, 오히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구별을 해놓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려놨던, 예, 슬라이드 메뉴입니다. 슬라이드 메뉴. 예, 슬라이드 타입의 메뉴이고요. 예, 자, 이제 이게 뭐, 이제 이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포털. 예, 포털에 해당되는 메뉴들인데, 아래에 탭 메뉴, 위에 캐타고리. 자, 우린 이거를 세그먼트, 예, 바라고 하는데요. 예, 캐타고리 1, 2, 3, 4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렇게 세그먼트 바 타입으로 해서, 탭 1, 탭 2, 뭐, 예, 이런. 그러니까 탭 1, 1, 2, 3, 4. 탭 2, 1, 2, 3, 4. 이렇게 이제 메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리스트 타입을 이렇게 썸네일,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썸네일 리스트 화면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그리드 타입이라고 예,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드 형태의 스타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경우, 예,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는 건데, 예, 포털하고 비슷합니다. 포털하고. 예, 다만 화면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 뭐 펑션4가 이제 뭐 바이라던가 예, 이런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예, 그러한 UI고요. 자, 이건 좀 약간 특이한 UI인데, 여러분 이제 그, 책 안에 제가 나중에 한번 큐레이션, 예, UI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큐레이션 UI, 예, 요약이 나와 있고, 예, 목차가 나와 있는, 예, 아니면 요런 기능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거, 예, 요런 것들이 이제 큐레이션 UI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커버에 해당되는 그러한 큐레이션 UI인데요. 예, 요러한 UI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예, 저희가 이제 대략 요렇게 조금 이제 그 서비스별 모바일 UI 와이어프레임을 보셨는데요. 자, 책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내장 플레이어라던가 예,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던가 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굳이 동영상 강의에 책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요. 예, 여러분들 책에 없는 내용 같은 것들을 좀더 많이 예,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60페이지에 전자책과 앱지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